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즐거운 일요 강의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는 질문 덕분에 제가 무럭무럭 행복감으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도 질문해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고 날마다 성장 발전하게 돼 감사드립니다. 꿈투에서 팀원들과 목표를 세워서 같이 하나가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에 네. 자, 화합을 잘 맞추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꿈투에서 지내다 보면 이렇게 함께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함께 하는 분과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서 멋지게 같이 이렇게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꿈투에서 하실 때 하는 목적이 같은지 꼭 보세요. 같은 목적인데.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지 이런 걸 여러분 또 혹은 꿈이 같은지 이런 걸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뚜렷하면 내가 금방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쉬워지거든. 왜?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니까. 근데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왜 함께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 꿈도 분명 안 있고 무슨 목표도 없는데 같이 하기는 하고 있어. 왜?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같은 거 하는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하게 역할이 있다고, 역할. 이 역할과 조화를 딱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방법은 이겁니다. 자, 그 역할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여러분 인정해줘야 되고, 그 역할을 존중해줘야 된다. 요 기본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조화는 어떻게 이루는가? 방법. 조화는 방법이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먼저.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아.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아줘서 무심에 들어서 요 무심에 있으면 요 때가 여러분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 요 하나가 된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요 무심에서 일러주는 영의 느낌이 있어요. 영의 느낌. 이거를 영감이라 그러는데 이 영감을 받은 대로 이대로 행동하면 돼. 행동. 그대로 행동.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아름다운. 그러면 공동의 목표인 다 함께 잘 사는 쪽으로 정말 멋지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한다면 이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꿈이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또 목적은 뭐예요? 왜 하세요? 뭐 이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뭐 차 한잔 하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분명하게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그걸 긍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게 분명히 안 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꿈트에서 잘 살펴서 하십니다. 자, 목표 달성을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이라는데, 목표 달성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목표 달성의 첫째가,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니까, 이때는 시작이 끝인 줄 알아야 돼. 시작이 끝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럼 시작이 끝이니까 목표 달성이,
목표 달성이 여기 끝이니까 시작할 때 달성됐다고 시작해야 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시작할 때 달성되었다고. 달성되었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아, 축하 파티를 해야죠. 축하 파티를 하고 이 기분으로 쭉 입꼬리 올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계속 뭘 주지 하면서 가야 돼. 이게 뭘 주지. 그래서 여기 시작이 끝이라면 열매를 심어야 된다 그래. 열매. 열매가 씨앗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성됐다는 이 열매를 심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올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벌고 싶다지 벌었다가 아니잖아. 그러면 벌 수가 없어. 벌써 1억 벌었다 하고 출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 파티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달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룰루랄라 해보세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 이게 도레미파 솔보다 올라간대. 룰루랄라는. 이때는 기가 살아나서 운이 들어와서 아주 잘 풀립니다. 그 룰루랄라를 꼭 하셔야 돼.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렇게 늘 입꼬리 올라가 있으면 목표 달성은 100% 됐다고 보시면 돼. 근데 입꼬리 내려간 사람은 목표 될라 하다가 달성 될라 하다 아주 쉽습니다. 파악하기가. 그래서 아침에 딱 보는 순간 입꼬리 안 올라가 있으면 집에 갔다가 내일 출근하세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익지를 내린 바람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어두워진다는 거죠. 되게 쉽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내가 보답을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색이 두면 덕분석글에서는 1064 운동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하늘에 도와줘요, 땅에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이 도와줘야 되고 물이 도와줘야 되고 불이 도와줘야 되고 바람이 도와줘야 돼. 이런 도움이 있어야 돼. 도움이.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1%씩 이렇게 4%. 이 4%는 세상이 도와주는 데 쓰라는 거고 요 6%는 뭐냐면 가족들에게 쓰라. 그래서 항상 벌면 요게 매출의 10%예요. 수입의 7% 가리고. 아시겠죠? 매출의 10%는 떼서 6% 가족, 4%는 세상. 이렇게 항상 쓰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게 전체가 나를 도와준다. 전체가.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했을 때 여러분 꼭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보면 내가 잘 살라고, 내가 부자 되려고 이러면 주위에서 안 도와준다. 이거 꼭 하세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전체가 나를 돕고 있으니까 하늘도 돕고 땅도 돕고 다 돕고 있어. 나도 전체에게 보답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 전체하고 연결이 돼 있을 때만 전체가 나를 돕는다. 이거 꼭 잊지 말고 해 주십. 이 질문하신 분 올해 목표 이미 달성이 됐으니까 우리 축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두 가지 질문이 우와.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공부를 먼저 해야 돼.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나 자신 이걸 알아야지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이거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 이 나는 여러분이 하늘, 땅, 사람들이 다 도와준 전체이고 요 자신은 몸뚱이만 말하는 거니까 요 자신은 개체고 이걸 꼭 아셔야 돼.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는 자신이 이 땅에 오도록 뭐요? 몸으로 나를 낳아주셨다는 몸. 예. 몸을 가지게 해준,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몸을 받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를 한평생 하셔야 돼.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는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 근데 요거 깜빡 잊어버리거든. 지구에 몸을 받으러 왔는데 몸 받도록 해준 거는 부모님이거든. 자, 자식이 부모한테 늘 제가 이렇게 몸을 받고 지구에 오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답변을 해줘야 돼. 저희들을 부모로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돼. 똑같이 부모님도 자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야 돼.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모로 선택해줘서 이렇게. 그러면 부모 자식과는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없어. 왜? 서로 고마워하니까. 서로 고마워하는데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람, 이 우주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이 기본만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모님과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보시면 특별히 이제 아들을 더 챙기고 더 딸들이 준 용돈을 꼽치 놨다가 아들한테 주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차별한다고 생각지 마시라고. 왜냐면 자기도 아들 놔보면 그 이해가 돼. 아들 놔보면 똑같이 안 해요. 딸하고 엄마가 막 되게 잘 지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도 또 보면 또 무슨 원수같이 막 난리를 치다가 또. 근데 아들하고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아들 할 때는 어쨌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챙겨주려고 그러고 막. 그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음양의 기운이 흘러서 그렇다는 걸 알아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음양의 기운이 흘러가서 그렇다. 그러니까 괜히 뭐 아들은 더 좋아하고 뭐 나는 싫어했다 이렇게 하지만 딸로 태어난 걸 자기가 우쭈하겠냐. 그럼 억울하면 아들로 태어나든지 뭐. 그 갖고 시비할 거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똑같이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잘해준 것만 기억해. 근데 어떤 자녀는 잘해준 것도 있을 건데 꼭 못해준 것만 기억해. 신기한 자녀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자녀를 만날수록 빨리 눈치를 채워. 아, 이분은 인연 고리를 풀려고 온 분이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그분 특별히 유념해서 인연고리를 풀려고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잘해준 것도 있을 건데 왜 그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관계가 저는 부모님이 진정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를 좀 알면 좋겠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란데, 그럼 잘 사는 게 어떤 거예요? 행복한. 여러분들이 잘 산다 할 때는 이게 행복한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 근데 뭐 돈 많고 막 빌딩 갖고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있으면서 지가 좀 잘났다고 부모 말기로 우습게 알고 마누라한테 한번 돌아가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고 어쨌든 오손 도손 깨가 쏟아져서 깨는 안 팔아먹고 기름 짜서 남으면 친정에 보내주고 시가도 보내 이런 걸 원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걸 꼭 잊지 마시라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가면 뭐가 있냐면 자식이 빛나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을 잘 두셨네요. 딸을 잘 두셨네요. 자녀 덕분에 어디 가면 이렇게 인사받는 거. 아이고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잘 키웠어요. 이게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 아주 이거 하는 건 제일 쉬운 일이 이거예요. 사실 이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제일 쉬워요. 왜 제일 쉬울까?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이 더 빛나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부모님 덕분이다 그러고 부인 덕분에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고 계속 내 편 덕분에 내 편 들어줘서 다 됐다 그러고 계속 옆에 분에게 덕분이라고 하면 자신이 더 빛나게 돼. 어디가 더 빛나게 돼. 아이고 동생 덕분이다 하면 또 빛나고 친우이 덕분이다 해도 빛나고 옳게 덕분이다 빛나고 계속 상대방을 빛나게 하면 자신은 더 빛나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만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꼭 내가 했다고 티를 내려고 그러고 안 알아주면 또 약간 삐치고 막 끝까지 알아달라고 또 막 계속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거 모를 때 하는 이쁜 모습입니다. 자, 삶에서 외롭지 않으려면,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짜로 여러분 달나라 한번 가보세요. 지구에서 떨어지니까 진짜 외로워요. 근데 지구에 같이 있으면서 외로운 사람은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 봐야 돼요. 외로운 사람은, 요렇게 개체로만 살려고 해서 외롭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체와 함께 전체가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마음이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내 주위에 전체가 함께 있어서. 저도 제가 30년 선임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제가 여기 서대산에 살고 있으면 전화 오면 아유 선임 혼자 계세요. 그럼 아유 오늘도 혼자가 있고 싶은데 옆집에 있는 소나무도 같이 있지 왜 따라 참새는 지저귀는지 태양은 오늘도 뜨고 졸졸졸 산물은 흘러가니 나도 혼자 있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된다. 산에 올라가면 혼자 될 줄 알았더만 여기 오니까 더 혼자가 안 되네 막 이렇게. 세상에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아. 전체가 함께하고 있는 걸 아시면 외로울 수가 없어. 그렇지만 특별히 외로움이 우리 곁에 오는 것은 외롭지 않음을 알게 해주려고 역할하러 오르거든. 왜? 똑같은 생명체로 보라는 거지. 똑같은. 그래야 네가 외롭지 않다. 이런 똑같은 생명체를 안 본다는 거야. 이런 거 다 말귀를 알아듣는 생명체인데. 특히 여러분들 의자나 이 마이크나 이 분필이나 이런 분들은 100% 말귀를 알아들어. 사람은 해보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를 했다 그래. 사람만 그래. 이런 분들 한 번도 물어보세요. 오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딱 맞게 알아들어요. 왜? 이분들은 늘 무심해 계셔서 항상 딱 맞게 알아듣는. 사람은 지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외롭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제가 이거 특히 이분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놨다. 요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외로움이란 노래를 지어놨다. 자, 외로움이란 노래는 70페이지 있습니다. 70페이지 제가 요게 핵심을 다 써놨으니까 요 노래로 항상 부르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수님이 나와서 같이 하면 좋은데 명희강 가수님을 쳐. 일본 공연 갔다 왔다는데, 아이고, 좀, 예, 조금 피곤하실지만, 아니요, 예, 그 괜찮, 안 괜찮더라고요. 예, 역시. 감사합니다. 또 아, 기회를 또 주시죠. 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외로움은 오만 가지 뿌리 원인. 이것을 안다면 외롭지 않네. 외로움은 역할이 무엇일까?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네. 외로움은 만나는 인연마다 다 같은 생명체로 보라 하네. 외로움 때문에 힘듭니까? 덕분서껏 입다가면 해결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언제나 딱 맞게 돌아간다. 아, 네. 네.
자, 언제나 딱 맞게 돌아온 거 알겠죠? 자, 외로움의 역할이 뭐라고? 함께 있음을 알게 한다. 외로움은 만나는 인연마다 물어보라고? 다 같은 생명체로 봐라. 그럼 외로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외로움 또는 힘든 분은 더 분석골 입학해서 공부하면 된다네요. 오늘도 외로움 해결이 됐잖아. 아유, 당신이 주신 것이라 제겐 특별하게. 방금 한 구절은 본보기에 나오는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스승님 덕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모든 사물들을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과 무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물들을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과 무심에 대한 가르침 주셔서 덕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무심 공부를 자꾸 강조하면서 시키니까 여러분이 자꾸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심은 철저히 분별을 도우려고 한다. 분별을 잘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하려면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려면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고 무심해서 분별해달라. 즉 출발할 때 하얀 백지로 출발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소에 약간 사기성이 있다는 걸 내가 그분한테 선임권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분을 대할 때마다 이분하고 같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자꾸 고민이 된다고. 왜? 하얀 백지에서 출발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그런 적도 있지만 그걸 그런 적도 누구나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나 그런 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끄집어 내지 않았을 뿐이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또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게 이제 나오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나오기가 쉽겠죠. 그런 것도 참고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분별하지 않은 것에 분별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발 더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여러분은 소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도구로 가셔야 돼. 왜냐하면 이 실제로 이런 거 하고 여러분 분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하고 내가 소통하려면 분별을 안 하는 무심에 있어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지구에서는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하늘, 땅, 사람 모두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관계하려면 소통이 돼야 관계자. 이 관계를 잘해야 여러분 해결이 된다고요. 해결이. 여러분들의 해결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취가 잘 돼요. 근데 이 소통을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해야지 소통이 제대로 된다. 그래서 항상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다 생각 있는 생명체라고 바르게 보고 소통하려고 귀를 기울이세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 안 하는 거 아주 쉬워요.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에 도와준 덕분이라고 이렇게 도와준. 도와준 덕분을 잊지 않고 고마운 표현을 하시라고. 고마운 표현.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잘 돼요. 고마운 표현하면 관계도 잘 되고, 고마운 표현하면 해결도 잘 되고, 고마운 표현하면 성취도 잘.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마운 표현할 때는 늘 무심에 있게 돼요. 무심하려고 안 해도. 왜? 고마운 표현하는데 무슨 분별이 있어요? 그때는 바로 고마운 표현 들어갔는데 이미.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워. 항상 고마워하는 걸로 이 고마운 대표 선수가 덕부입니다인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모두와 소통하시라고. 그럼 정말 관계가 잘 되고 해결도 잘 되고 성취도 잘 된다. 이거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덕부입니다. 이거 아주 쉽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감사합니다. 영각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플 때, 영각 아플 때를 왔을 때 구분하는 법. 아, 여러분들이 자, 몸이 아플 때와 영가가 와서 아플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면 이거는 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영가가 왔을 때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 빙의라고 이런 표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때는 뭐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예,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영가가 주로 오는 장소가 보통 이 어깨나 목이나 머리나 대부분 위로 오는데 특별한 경우 또 무릎에 올 때도 있고 허리에 올 때도 있고 딱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느낌이 이제 예민한 분은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 네. 그런데 자 영가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영가가 왔을 때는 첫 번째는 소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통. 영가가 오실 때 여러분 소통이 되면 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와요. 뭐 안녕하세요. 똑같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소통할 때 똑같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라고. 뭐냐면 인사도 하고 뭐 이름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그냥 사람만 똑같이 누가 오시면 아이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뭐 하던 인사하잖아. 뭐 도와드릴까요? 뭐 이거 똑같아.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 도와드리면 돼요. 도와달라는 걸 도와주면 된다. 대부분 이런 소통보다는 그냥 내 몸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건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 몸에 올 때는 내 몸에 올 때는 그래도 내하고 인연이 있어서 온 거거든. 그러면 내가 예,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계속 도와주다 보면 계속 도와달라 하지 않느냐? 자, 바라고. 계속 도와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복덕이 쌓여. 예? 복덕이 쌓여. 예.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면 내가 복 짓고 덕 쌓고 또 내가 계속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나는 도움 받을 걸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돼. 왜? 많이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영가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모르면 영가에 대해서 깊이 한다는 거죠.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 아무나 못 해요. 또 아무나한테 도와달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길가 가는 누구 붙들고 도와달라 합니까? 잘 안 해. 딱 봐가지고 얌전하게 좀 말 좀 해보면 또 성질 안 내고 뭐 할 만한 사람한테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동대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아 인상 빡빡 쓰고 있는데 가서 동대문 어디요? 이런 거 하나 안 한다. 그런 것도 똑같아. 사람과 똑같아 생각하면 영가들도 도움을 청할 분한테 주로 간다. 제가 이제 제일 옆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영가들이 왔을 때 실제로 영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영가가 계속 함께 있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 특분수급을 다니는 분들은 영가가 오면 첫 번째는 해탈도, 해탈되어져 있음, 이런 것을 들려주어서 그분들에게 해탈을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덕분석으로 백이 있어요. 덕분성담이라는 백이 있으니까, 스승님한테 가서 공부하라든지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백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또 기도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오.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영가가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착한 분인데 마음이 고운 분인데 마음이 여린 분인데 대부분 이게 마음이 착하고 곱고 여린 분에게 인정이 많고 이런 분들이 도움을 청하면 좋은 분들이에요. 예, 싸납지가 않잖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한다, 도움 청한다, 이런 분한테. 근데 이런 분들이 요 다섯 번째 요게 들어있을 경우 이제 아주 아주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뭐냐면, 예, 결벽증. 결벽증. 이 완벽. 이 정자를 붙인 거는, 예, 요게 주민등록증 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요 정자가 붙어 있잖아요. 정. 주민등록, 면허증 같이 들고 다니. 그냥 숟가락 씻고 나서면 고맙다 하고 그냥 씻 닦아서 묻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밥그릇을 이렇게 씻는 게 계속 이런 거 봐요. 왜? 정을 들고 다니니까. 이런 분들 마이너스 에너지를 막 끌고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영가들이 오는데 이분한테는 영가들이 오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있는 영가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 평생 고생하죠. 그 자기가 이 정 이거 무슨 되게 자랑인 줄 알고 막 유별나게 꼴값을 떨는 게 아니라 깔끔을 떨면서 뭐 계속 옆에 사람 피곤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식초에다 해가 담가가지고 또 뭐 물에 하고 어떻게 껍질을 안 깎고 먹냐고 그러면 껍질 안 깎고 먹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자기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까지 피곤하게 해요. 막 어떻게 이렇게 소독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 정 가지고 다녀서 이 사람 평생 영가들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시달립니다. 참 안타깝네. 예.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기준이 옳다고 했다. 기준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세계 사람들 구경해 보면 그냥 물이 뻘물인데 그 길에서 밥에 묻고 막 거기서 목욕하고 막 잘 살아. 그럼 벌써 배탈 나서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러면 지 생각이 좀 틀린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길가에서 살짝 마시간 사람들 쓰레기통에 막 그 썩은 거 버려난 거 먹는데 한 번도 배탈 난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분들 뭐 배탈 나서 병원 가던가요? 맨날 쓰레기 뒤집어서 먹는데 벌 알아라는 거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뭐 법제가 된다는 거야. 똑같은 빵인데 그냥 썩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먹기 전에 소화가 안 돼. 썩었다 생각해서. 근데 아유 지금 빵이라도 내 눈에 보이서 얼마나 고맙냐고 그저 눈에 띄어 고맙다고 고맙다 하는 순간 법제가 돼서 그렇게 빵이 맛있어. 빵 이름이 꿀빵이야 자기. 이게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지.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영가가 오실 때 우리는 해탈도 해탈되어져 있으면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고 덕분석굴 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스승님께 부탁할 수 있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많이 있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데. 자, 몸 아픈 거 영가 아픈 거 구분돼. 몸 아픈 거는 이쁜 말로 여러분들 고마워 안 해서 그렇다. 원인을 제가 진단해 주면 몸이 아픈 분들은 고마워 안 해서 그렇다. 이거 원인이에요. 고마워하면 세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다 순환이 됩니다. 고마워 안 해서 그렇네. 그 다음에 혹시 암이 걸렸다 판정나면 원인은 고마워 안 해서 그렇다. 이거 알았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영가가 오실 때도 고마워 하잖아요.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영가를 막 나쁜 놈이라 하고 막 그하고 싸우고 이럴 때 힘들지. 고마워 하잖아. 그럼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걸로 다 해결하면 쉽다. 그 다음에 삼행도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돼서 사람들을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람을 제품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죠. 이런 생명체와 사람은 다르지 않다는 거라. 똑같은 생각 있는 생명체라. 이것들로 생각 있는 생명체. 사람과 똑같아. 똑같은 빛이다는 거라. 제발 좀 알아라. 사람만 유별나게 잘났다고 이런 걸 함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제발 버리라. 여러분들 이런 존재가 없잖아. 자신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느 거 하나 내보다 못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걸 꼭 아셔. 그래서 사람에게도 제품이란 단어를 썼는데 제가 제품이라 써서 다행이지 상품이라 썼으면 좀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네. 봐주는 줄 알아야 돼. 봐준 줄. 자,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중생구제 하신다는데 지옥 간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다 구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아주 좋은 질문 박수 한번 치세요. 지옥에 갈 만큼 잘못했으면 당당히 지옥 가서 벌 받아야지. 뭔 소리 구제하기는 뭘 구제야. 이런 말도 되지. 근데 지옥 한번 가봐라. 지가 안 가서 그렇지. 예. 실제로 네가 힘들어 봐라. 그 말 나오나. 하루라도 빨리 나 해결 좀 해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손잡아 줘야지. 예. 지옥하고 천당, 천국하고 차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지옥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지옥한 주제에 데모를 했어, 데모.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음식을 잔뜩 차는데, 뭐, 젓가락을, 1m짜리 젓가락을 주면서 먹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줄라면 제대로 줘야지. 무슨 사람들 열 먹이냐, 이게. 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젓가락 긴 거 줘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못 먹잖아. 딱 집어서, 뭐, 이러면 저리 가버려. 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딱 데모, 빨간띠 메고 데모. 데모하니까, 그러면 이제 천국 가보자. 천당에서는 어떻게? 천당에서 똑같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젓가락 똑같이 1m란 거야. 우와, 그렇게 깜짝 놀라. 지옥에 왔으면 깜짝 놀라. 아니, 이 동네도 똑같네. 근데 왜 이건 천국이지? 그래, 어떻게 하나 감아본 게? 딱 집어가지고 니 먹으라 이란다는 거야. 와, 그 이분도 딱 집어 니 먹으라 이런 게 둘이서 잘 먹는 거야. 서로 서로 먹이지. 와, 그래서 지옥 사람들이 요거 한 생각 차이네. 왜? 네 먹으라 요거 먼저 안 하는 요거 때문에 힘드는구나. 그래서 그 한 생각 그거 차이니까 한 생각 그거 일러주려고 지옥 문 앞에서 알았지? 알았지? 이러면 지옥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 이 진수성찬 차려서 예, 뭐 젓가락 긴 거 주는 걸로 깨닫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이게 뭐예요? 개체로 살려고 하면 도와주지 않아서 열심히 했지만 안 이루어져서 고통받고 힘들게 어렵게 살지 않더냐. 너는 전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야. 그래, 전체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그럼 전체가 너를 도와주니 가는 곳마다 너가 있는 곳이 극락이고 천국이란다.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지장보살님 할 일이 제일 쉬운 일이야. 야. 자, 지장이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지장이 있는 데 가서 딱 해주면 지장보살 역할이니까. 아, 아주 좋죠. 그래서 지옥문이 어디냐면 지장이 있는 곳이 다 지옥문이라는 걸 모르고 자꾸 지옥문에 가서 서 있는 줄 알고 지옥문에 그거 안 써 있어요. 벌써 지옥은 다 비어 있어요. 왜? 안 좋은 데인 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실제로 아무도 안 가려한다니까. 그래서 지옥문 앞에 와서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좋은 데를 내가 왜 갔냐고. 그래서 알았어, 그럼 이쪽으로 가. 다 그래서 지옥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손들어봐, 손들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장이 생긴 곳에 가서 도와준다. 지장이 생긴 곳에 가서 제일 먼저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안 도와준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 지장부터 찍어. 딱 지장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딱 일러줘요. 뭐 전체에게 먼저 마음을 내보라. 상대에게 마음을 먼저 내보라. 뭘 주지로. 그걸로 끝나. 상대에게 먼저 뭘 주지 하면 그냥 지옥에서 벗어나요. 지장이 생긴 일이 해결되니까. 쉽죠? 아, 이분 덕분에 지장보살님 다시 한 번 더 알겠네. 지장 찍어서 지장이 있는 거 해결해 준다. 아시겠죠? 덕분입니다. 스승님 대표도 NH의 완성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NH의 완성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아. NH의 완성 빨리 하는 방법은 되어져 있다. 그러고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덕분 석후를 쾌활한 것이 쾌활하게 입꼬리 올리고 늘 짠 하고 덕분 석후를 딱 보여주고 하면 네. 전체를 향해서 사는 게 NH의 완성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를 향해서 살아보세요. 굳이 NH의 완성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자, 생각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왜 생각의 틀에 갇혀있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알아야 될 분을 위해서 질문한, 이거를 자, 안 한 존재 이런 거 하죠. 사리불 존재도 이런 거 하고, 수불이 존재도 이런 거 합니다. 자, 생각의 틀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간단해요. 생각의 틀 어떻게 벗어납니까?
덕분입니다 하면 생각이 들어서 벗어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제 책임입니다 해도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생각 들어서 벗어나게 돼요. 쉬워요. 그건 이제 이름하여 무심에 들면 그렇다. 이렇게. 자, 왜 생각이 들이 갇혀있기 때문에요? 나밖에 몰라서. 즉, 자기 자신의 개체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개체로만 살려고 하면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가 되어버린다. 나 혼자란 틀에 갇혀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의 틀에 갇혀있다고 말을 한다. 그 혼자란 틀을 깨고 나오는 사람 보고 해탈되었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해탈이란 무엇인가? 무심에 들어있으면 서서히 뭔가의 존재가 느껴진다. 그 존재에 있는 상태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이 평온함을 느낀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심에 들은 게 해탈이 아니에요. 무심에 들은 뒤에 평온함을 느끼는 그 느낌을 해탈은 살짝 한 발 더 가는 게 무심에 들어서 한 발 더 가는 게 해탈이에요. 네, 평온함을 느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평온함 상태에 있으면 꼭 이 지구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이 모두가 편안하고 평온해지면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 스승님 덕분이다. 상대와 소통에 100%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상대와 소통에 100%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무심밖에 없다. 무심밖에 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언제나 깨어있어 알아차려서 무심에서 영감받아 하시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이라고 아미타워 48대원 중에? 20번입니다. 네? 20번. 아유, 그 말이 아닌데요. 지금 20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공부를 평소에 저와 함께 해두면 그때그때마다 아,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하고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이거 또 질문 누가 하셨어요? 아, 제 서운할까봐 제가 또 질문할 때마다 기뻐하니까 스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승님 침묵을 해보니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침묵을 해보면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거 거짓말이에요. 언어를 구사할 때 꼭 뭐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부탁드리는데 이 같기도는 인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유머 1번지에서 나오면 또 이해는 하지만 보입니다. 딱 단정을 지어서 표현해야지 보이는 것 같기도 이러면 뭐예요? 확정적인 예, 표현이 아니다. 이런 단어 쓰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며 나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보게 되고 상대의 행동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분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보이고 일어난 마음 생각에서 지나온 날들이 감정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나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침묵해 보면 자신도 보이지만 상대도 보인다. 그 보이는 것은 좋아요. 보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그 보이는 걸 빛나게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빛나게. 상대를 빛나게 하려고 하고 자신을 빛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면 이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춰서 쓰시든지 그래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덕분수구로 가서 예. 여러분들 요가에서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보이는 것 갖고 문제를 삼지 말고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라는 거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뭐 이런 것 속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뭐 한 생각을 내줘서 그분이 한 발 더 갈 수 있도록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예요. 내 바란 대로 하라고 마음을 낼 때도 있고 또 전체가 이론적으로 이때는 주로 영감이 내려와요. 무심해서 영감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한 생각 이렇게 진 생각이라 그래. 내려온 이렇게 진 생각을 해주면 그분이 영감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면 자기가 깨닫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내가 말을 해버리면 또 시키는 것 같고
나를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알아도 때로는 고집 피워서 안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심부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해서 이렇게 진 한 생각 설정 내고 지나가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즉시 내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면 무슨 일이 생겨? 겨울에 내복 입는 거지. 내복이 많아지니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묵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참으로 해보시면 어마어마히 좋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소리요. 침묵은 모든 것을 포함한 소리요. 침묵은 무엇이든 들리는 소리요. 침묵은 가장 멀리 전달되는 소리요. 침묵은 모든 것과 소통하는 소리요. 침묵은 표현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이요. 침묵은 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침묵은 참으로 대단하므로 사람들 꼭 침 삼키기 전에 묵념하면서 침묵이에요. 이런 침묵도 있다는 거 꼭 아시고 침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